2군, 3군과 어떤 그거를 뭐 갭을 이제 메운다 또는 뭐키 맞춤을 한다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그래서 항상 임장을 1군지 랜드마크를 먼저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결론이 나오거든요. 내가 빨리 왔다, 늦었다, 매우 늦었다. 1군조차도 조용하다면 너무 빨리 온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1군이 조용한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건지 아니면 뭐 이제 파티 전인지 네. 좀 있으면 사람 들어오는지. 그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지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러면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근데 이제 경매를 활용해서 2억 3200이라는 거고, 이거 시세를 보면 이게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니까요, 완전 솟았네. 이게 불과 1년 5개월 전이에요. 우리 낙찰가를 다시 볼까요? 낙찰가가 2억 3200만 500원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잘된 사례 같고. 너무 잘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그쵸? 그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줬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오를 거는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물을 보면, 지금 해당 평형대 가격을 보면, 지금 4억 3천이고,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 정확하니까요. 지금 중후반이고, 우리가 낙찰받은 거는 1층인데, 1층 이게 3억씩. 3억에 이미 딱 찍혔죠, 11월에. 근데 지금 우리의 낙찰가는 2억 그러니까. 3200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를 이 낙찰가에 맞췄기 때문에 웃긴 것도 없고. 이거를 아, 이러면 보고 양도세 내고 팔아도 되겠다, 그냥. 지금 팔아도 되죠. 어차피 뭐 현금 돌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냥 양도세 내고 팔아도 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할게 많아진 거죠. 팔아도 되고. 아. 근데 이 지역에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지금은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여전히 좋으니까 쭉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돈이 묶인 게 없으니까. 예. 이제 옵션이 많죠.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이제 저 와인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와인 하나로 8천만 원 벌었는데. 아유,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신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이게 제가 그런 반응을 봤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경매 시대가 끝났다. 경매로 돈 많이 못 번다. 그거는 그냥 이런 흐름과 어떤 그 지역에 대한 1군, 2군, 3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아파트 늦자. 근데 뭐 그럼 몇십 명 들어오고 패찰이네.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아 이제 경매 시대 끝났네 이런 거고요. 진짜 수익을 내는 경매는 이 흐름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1군, 2군, 3군 간의 어떤 시장 흐름 변화. 지금 이 지역 1군이 느낌이 어떻다. 2군이 어떻다. 3군이 어떻다. 그럼 입찰가도 그냥 뭐 시세 얼마니까 얼마 낮춰 쓰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1군 지역이 아직 요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요 정도 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걸 제가 말로는 지금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딱 느낌이 아 1군은 많이 와 있는데 아직 2군은 안와 있으니까 2군은 지금 요 정도 쓰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요런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그렇게 낙찰을 받은 거죠. 이게 막 권리가 어려워서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권리는 쉬운 거한 거죠. 이게 뭐 경매적으로 이제 특수 물건.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경매 이거 너무 대중적이어서 남들 안 하는 뭐 특수 물건 해야겠다. 뭐 유치권 해야겠다. 뭐 선순 임차인 뭐 그런 거꼭안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 시장 분석을 더 철저히 한 거네요, 이 이거는. 시장 분석과 이제는 지역 분석. 그 안에서 1군, 2군, 3군에 이게 딱그 어떻게 과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먼저 안 좋은 지역이 확 오르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빠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받았으면 같이 똑같이 받았어도 이 사람은 진짜 경매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쵸. 불과 3km 떨어져 있는데. 네. 3km 남았으면 다 왔다고 하는데.
많잖아요. 아니. 그죠. 네. 네. 불과 그 3km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 어떤 이 인간들의 생각에 투영된 거거든요. 이게 불과 3km지만 여기에 어떤 교통, 학군적인 요소, 어떤 인프라, 그거는 완전 다른 동네인 거죠. 아, 세상에. 네. 그럼 이제 단순히 어떤 이런, 그러니까 더 나아가셔서는 단순히 이런 공급 물량이 어떻네, 이 시세가 어떻네, 이 갭이 어떻네만 볼 게 아니라, 네. 이 지역 시민분들의 욕망, 아... 어떤 생각까지 읽을 수 있어야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 이 1군지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예, 말로는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네. 거기 뭐 시끄럽고 네. 뭐 별로야, 뭐 정도 없어 이럴 수 네. 있는데 네. 가격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네. 실제 가격이 형성되는 걸 그렇죠. 보면 수요가 증가해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내가 소득이 좀 올라가고 자산이 증식되고 애들이 커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 원리를 다른 데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요 원리를,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경매 매입 방법을 좋아하니까,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알뜬부에서 꼭 뭐 경매하라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요런 원리, 지금 필터링 했었고, 데이터 분석을 했었고, 그 안에서, 그럼 데이터 보니까 올해 들어가야 된 애가, 어느 정도 맞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을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네. 그럼 1군지와 2군지, 3군. 그거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된다. 버스 놓쳤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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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지나갔다는 건 다음 버스가 온다는 신호다. 네. 이렇게 또. 그렇죠. 첫 차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 워낙 서울 아파트부터 해서 네.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딱 이제 본인 자산을 한번 열어보면 알잖아요. 종잣돈을. 네. 내가 지금 어떤 수를 써도 지금 바로는 못 사는구나. 그러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불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씩 조금씩 불려서 요거를 뭉쳐가지고 이제 네. 큰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뭐 부동산 가격 오른 거 네. 뭐 서울 또 최근 정책 이런 걸로 다들 뭐 속상해하시고 네. 또 막 화가 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게임이 그렇게 된 거죠. 네. 룰이 그렇게 된 거죠. 룰이. 네. 지금 그걸 현실이 그렇다는 걸 빨리 직시를 하고 네. 그럼 조금 덜 오른 곳. 네. 왜냐면 어차피 월급만으로 집을 절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 좀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필터링, 그리고 흐름, 그리고 이제 그 지역 1군, 2군, 3군 어떤 랜드마크 보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요 경매에 어떤 매입 툴을 얻는 방법까지 설명 말씀을 드릴 거여서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네. 좀 머리가 띵 하는 그런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참 좋네. 아, 이 내용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하건 안 하건 네. 살려 그러는 분들도 이게 요즘 이제 부동산 투자 트렌드다 이런 거를 또 줄 수 있는 거고. 네네. 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저는 부동산 투자를 지금 뭐 이미 많이 근데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지금은. 네. 네. 저 이미 뭐 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죠. 네. 요즘 부동산의 최신 트렌드다 이게. 네네. 예. 복덕방에 그래서,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라 막 이런 시대는 지금 네, 아니라는 이제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뭐가 들어오니까 오른다. 예. 예.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그 데이터적인 흐름 예. 그 안에서도 이 쫙 1군부터 3군까지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들을 쫙 서열화해서 그게 쫙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 안에서 이제 타이밍 잡는 거.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입 방법을 오늘은 경매로 보여드린 거지만, 네. 뭐 어떤 일반 매매든, 아니면 어떤 분양권이든, 네.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네. 매입 방법을 다변화하는 거죠. 네. 아,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막 잡으려고 하는데, 네.
또 안 잡히고 이런 게 뭐 저는 이렇게 사실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 네, 저도 해요. 네, 저는 잘 이기는 편 우리 편이고. 네. 근데 보면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선 또 재밌는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알뜬부 이번 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